미술 강사입니다. 오늘은 밥솥 면덕개의 꽃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준비물은 밥솥 면덕개와 패브릭 전용 물감, 붓은 평붓 3호와 세필을 준비해 주시고, 그리고 팔레트와 붓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해 주세요. 물감을 순서대로 짜주시고, 초록과 황토색은 1대 4 정도로 짜서 부티꼭지로 잘 섞어주세요. 그림을 그리기 전에 천이나 종이를 깔아서 물감이 묻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. 평붓의 붓끝에 분홍과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분홍을 양끝에 묻혀서 바닥에서 잘 문질러서 그림을 그려주세요. 보시는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꽃잎이 모두 완성이 되면 세필 붓으로 바꿔주시고 꽃 봉오리를 그려주세요.
오늘은 이렇게 밥솥 면도기에 피나타 꽃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